안녕하세요. 아산TV 뉴스 알림이입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실생활에 밀접하거나 1인 가구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내용 중심으로 추려봤습니다. 2023년부터는 우리 실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지하철 버스 정기권. 기존에 지하철만 이용 가능했던 정기권 제도를 개선해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을 도입합니다. 해당 정기권을 통해선 30일간 60회까지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협의하여 2023년 도입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측 목표라고 합니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사용합니다. 기존 유통기한은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의 60에서 70%로 설정되고 식품 특성별로 다르지만 소비기한은 대부분 80에서 90%로 설정됩니다. 즉,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면 제품에 표기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해당 변화는 식품 폐기량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섭취 가능, 기한을 명확하게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년의 계도 기간 동안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모두 표기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운영하다 사고 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교차로에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춘 다음 출발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헷갈린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1월 23일부터는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로 이를 어기면 신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학 입학금 폐지. 2023년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대학은 2023년부터 입학금을 걷지 못합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2022년 6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익스플로어에 대한 기술을 이미 지원 종료한 상태입니다. 이에 내년 8월부터 모든 윈도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만 나이 통일. 2023년 6월부터 법무부와 법제처의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을 없애는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됩니다. 현재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세는 나이는 출생일로부터 한 살이 되고 다음에 1월 1일이 되면 한 살씩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나이 계산법이었습니다. 반면 만 나이는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최저시급 인상. 2023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 상승한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1,555원입니다. 실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월급은 201만 580원이고, 최저시급 상승으로 인해 처음으로 주 40시간 근로 시 월급이 200만 원을 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달력상 빨간 날인 관공서 공휴일은 모두 쉬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빨간 날이 주말에 겹치는 경우라면 다음 날인 월요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죠. 2022년 12월 25일과 2023년 1월 1일이 일요일인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헷갈린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 대체공휴일이 입법하던 2021년 광복절,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인 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되어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대천절, 한글날까지 국경일 5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게 되었죠. 그러나 성탄절,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은 모두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인데요. 2023년 석가탄신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아산TV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